이 나무가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우리 집 주변으로 둘레 이 염소장 주변 이 울타리로 많이 써 있어요. 이게 제피나무라라고 산초라래요. 여기 까만 열매가 맺히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산초가루를 만들어서 보신탕이나 오리탕이나 이렇게 염소탕 끓일 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요쪽에 전부 나무들이 며칠 전에 이게 그 사람들이 와서 낫으로 막다 잘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저 산초나무예요. 우리 담벼락에 이렇게 산초나무를 다 잘라 버렸어요, 지금. 이게 산초나무죠, 산초나무. 산초나무를 다 잘라가고 지금 이거 자르느라고 그렇게 낫을 가지고 탁 덮친 거예요. 지금 이 우리 도로, 이게 우리 땅이 지금 도로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게 우리 땅 가운데로, 우리 땅 가운데로 이렇게 도로가, 아래 밭은 이제 모이 밭이고 위에는 이제 우리 밭인데, 여기에 있는 이땡 둘러서 이 산초나무를 다 잘라간 거예요. 어제 그 낫으로 콱콱 치는 것이 이 산초나무들이 다 비어간 거예요. 산초나무가 다 아주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다 잘라버리고. 이 동네가 산초나무가 우리 집 주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잘라버리고 여기서 막 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산초. 이게 다 산초나무예요. 어제 이 잘라간 나무들이요. 열매를 맺은 산초나무를 잘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걸리니까 자기가 맛을 못 알아먹는 수준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아랫밭인데, 뭐, 봄철에도 차를 여기다 대놓고 머리를 훔쳐가고, 그리고 이제, 여름 중복 때는 이제 산초가루가 필요하니까 산초를 이렇게 뜯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엉성하게 이렇게 망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도 이제 못 들어가게 해놓고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제 제일 낮은 부분이 아랫밭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머위 채취하러 어제 왔다가 여기 들어가는 입구를 트럭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그 트럭이 막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걸어서 들어갈 수 있죠. 다른 것은 너무 구렁이 높아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거기를 막고는 이제 어제 식농클이 많이 여기가 나무가 산초나무가 많아요. 우리 머위하고 산초가 많으니까 이리 들어와서 주인 몰래 내 없는 시간대에 들어와서 따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입구를 어제 그 트럭이 와서 막았었죠. 여기는 이제 저 도로보다 지형이 낮아서 본래는 논이었어요. 계단식 논이었어요. 저 밑에까지. 저리까지 우리 저기 도로까지 우리 도로 밑에가 우리 땅인데 그 저기 봄이면은 이렇게 여기다 차 대놓고 모이를 채취하고 여름이면은 차 대놓고 산초를 갖다가 트럭으로 뒤에 트렁크 사진으로 내가 찍어서 봤지만 그 산초를 잔뜩 뜯어서 넣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나무 땅에 들어가서 산나물 채취하고 이런 것이 다 구속한다는 걸 몰라요. 나무 땅에 들어가서 뭐 고사리나 그런 거 채취해도 다 구속당해요. 그런데 지금 다뭐큰 소리 치면서 뭐 뭐냐고 그러고 소리치더라고요. 지금 이 나무도 지금 우리 경계선에 있는 저 나무도 지금 산초나무예요. 큰 나무들이. 이거 따로 지금 들어와서 트럭 갖다 대놓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복 때나 되면은 전부 우리 밭에 와서 산초 다 채취해서 아주 나무채 그냥
톱으로 잘라버리고 낫으로 다 이게 축소시켜서 가져가잖아. 오늘은 머이 따로 머이를 그날 트럭이 입구를 막아서 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늘 머이 따로 왔어요. 머이가 요새 약초가 좋아요. 에, 이게 마을 사람들은 봄에 이제 나물 해서 막 서울에다 팔고 자기들 먹으려고 봄에 따로 오는데 우리는 약으로 쓰려고 여름하고 가을에 따요. 이게 기관지나 폐에 좋기 때문에 약성이 지금 딱 좋을 때니까 머이를 이 시간대에 따로 아래로 오는데 뭐 봄에 뿌리채 뽑아가가지고 지금 머이가 많이 없어요.